슈퍼주니어는 매니저도 멋지당. 꾸바님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15년차 댄스 트레이너 로다크리스입니다. 해당 영상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 영상인 거 다 아시죠? 시작 전에 여러분 좋아요 한 번씩만 누르고 시작을 할게요. 좋아요 누르는데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요. 하나, 둘, 셋. 아, 감사합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죠. 실은 여러 가지 컨텐츠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너무 좀 전문적이거나 너무 무거운 종류만 하는 것 같아서 조금 무게를 낮추고자 제가 생각을 했던 컨텐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냥 가벼운 리액션 컨텐츠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분석보다는 좀 편하게 리액션을 볼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고자 했는데 그 중에 첫 시간으로 오늘은 되게 재미있고 굉장히 많이 어떤 화제가 되고 있는 그런 영상 중에 하나였었는데 초반에 인트로 때 말씀드렸죠. 이게 뭐냐면 슈퍼주니어의 매니저분들께서 그 SM 무슨 장기자랑 여기서 이렇게 무대를 꾸며가지고 하신 그런 영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같이 보고 같이 재미있게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게 뭐 오사카 SM 엔터테인먼트 장기자랑이라고 써져 있는데 어디서 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뭐 출처는 모르겠으나 SM의 그 매니저들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재미있는 영상이라서 못 보신 분들이 계시면 같이 재미있게 보려고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보시죠. 심상치 않죠? 이거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그런 사진 까지 같이 올라와 있는 영상인데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분이서 하신 건데 되게 그 킬포인트 한 분이 계세요. 이제 그분 같이 보면서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아 뒤에 병풍이 뭐냐 진짜. 위안 퓨처를 했단 말이야. 그 세대겠지 아마. 그 세대이실 거야 아마. 비틀거린다, 비틀거린다. 헤맨다, 헤맨다. 기가 막힌다. 옷도 비슷하게 입었어. 머리도 비슷하게 했고. 지금 이 화면상에서 이제 맨 오른쪽에 보이시는 분, 저분. 저분이 굉장히 임팩트가 있어요. 지금 맨 앞에 계신 분, 이분. 보니까 녹음도 딴 것 같더라고. 웃어, 웃는다. 근데 이분이 조금 어설프게 하시거든요. 근데 엄청 열심히 하세요. 치고 나오는 거 보소. 잘한다. 여기가 이제 표정 봐, 표정. 미쳤다. 저 표정 봐. 한 번만 다시 볼게요. 이 부분. 아 진짜 이 부분 제일 재밌어. 나 이거 보고 진짜 너무 놀랐어요. 진짜 이렇게 끼많은 분들이 계시는구나. 이런 입사할 때 이런 다른 것도 보시는 것 같아요. 어떤 이런 끼라든지 이런 약간 그런 매력들을. 이 부분 안무를 할 거라고 생각 못했거든. 이거 보면 방금 이렇게 돌아간 거 있죠? 이거 보면 이분이 춤을 추시긴 추신 것 같아요. 보세요. 이 몸 쓰는 게 춤을 추는 사람이에요. 이분이랑 이렇게 두 번 쓰신 분은 춤을 추신 분은 아니고 이분도 춤을 추신 분이에요. 보니까 미쳤다. 진짜 미쳤다. 나 이거 할 줄 몰랐어. 이 부분 했으면 다 했다고 봐야지. 위안 퓨처는 진짜 와 약간 어설프잖아. 근데 두 분은 춤을 안 추신 분들 같고. 아닌데? 괜찮은데? 괜찮은데? 이거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것까지 해야지 위아드 피셔지. 아, 무리가 오졌다. 지금 다 웃겨 죽는 것 같은데. 잘한다. 완벽했습니다. 아, 완벽했죠. 기가 막혔죠. 네, 이렇게 해서 위아드 퓨처를 한번 만나봤는데 재밌죠? 굉장히 재미있고 제가 봤을 때는 요거 위아드 퓨처를 했기 때문에 아마 HOT 위아드 퓨처도 조만간에 제작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긴 합니다. 근데 너무너무 재밌죠? 저는 이런 일반 지금 현재 춤을 추지 않으시는 분들께서 이런 어떤 무대를 꾸미는 것들이 되게 긍정적으로 보이고 되게 재밌더라고요. 저는 되게 좋은데 이런 SM 내에서 어떤 전통적으로 있었던 그런 퍼포먼스를 이런 매니저들이 이런 걸 한다 이런 것들도 되게 재미있는 그런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영상이 즐거 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15년차 댄스 트레이너 루다크리스였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